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상 팔레트 3종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어디 거냐면요. 짜라란! 에스쁘아의 피치, 로지, 누드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외관부터 너무 예쁘죠. 감성 가득한 그리고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이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팔레트, 제가 아주 꼼꼼하게 손등 발색은 물론이고요, 눈에 하나하나 바르면서 여러가지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봤으니까요. Get makeup review with me. Get ready with me. 아니 여러분, 제가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뭔가 Get ready with me? 아니 Get makeup review with me 에서 Get marry with me, Will you marry me?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우리과 함께 떠나볼게요. 하나 둘 셋 후! 1호 피치 라이크. 첫 번째 피치 라이크부터 보고 오시죠. 이거 연기대상 아니야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데일리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글리터, 치크, 쉐이딩, 브로우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글리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싹싹 해봤는데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안에 들어있는 컬러 자체가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막 블루펄 들어가 있고 막 요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팔레트당 한 컬러씩 기존에 인기 있는 제품 컬러를 딱 넣었더라고요. 여기는 원더핑크, 딱 이거 글리터가 낭낭하게 쓱 들어갔어요. 너무 예뻐. 미쳤어. 일단 첫 번째 UI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쉐딩이 되어 있긴 한데 바탕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베이스가 들어가야지. 근데 이게 제가 피치핏을 지금 바르는 거잖아요. 베이스도 약간 피치핏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컬러로, 그냥 보기에는 그냥 베이지 컬러네, 무난한 베이스 컬러네 생각을 했는데 약간 피치핏이 좀 감도는 컬러인 것 같아. 그리고 에스쁘아 제가 예전에도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 진짜 데일리 컬러 잘 뽑고요, 무엇보다 발색이 진짜 부드러워. 괜히 에스쁘아가 팔레트 맛집이 아니다 느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쌍꺼풀 영역에다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감성. 이 브러쉬가 뾰족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사용할 때 편해. 컬러가 약간 심오한 펄땡이들이 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눈에 딱 발랐을 때 굉장히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그거네. 이 피치빛이 정말 나 쌍큼이 봄에 할 수 있는 그런 피치한 느낌 아니고 약간 잘 익은 듯한 느낌이 있지. 가을 복숭아. 내 말대로 마음대로 말해. 참 신기한 게 본톤 그대로 지금 발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컬러들이 훨씬 더 이쁘게 올라가는데? 그쵸?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로 여기 경계를 좀 무너뜨릴게요. 약간 울그리불그리 느낌이 나면서도 피치핏이 딱 감돌아서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있는 이 펄땡이 있죠? 이 펄땡이를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치 글리터는 약간 이렇게 손으로 올려야 제... 어머 너무 예쁘다 얘. 괜히 인기 컬러가 아닌가 봐. 가까이 와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리터 바르면 너무 예쁘다. 완전 자글자글한 펄들인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피치핏도 들어가 있고요, 골드펄, 로즈핑크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굉장히 다양한 펄땡이들이 자글자글 들어가 있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글리터 자체가 다른 글리터들과는 좀 다른 점이 쿠션 글리터예요. 그래서 딱 만지면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쓱쓱쓱쓱 들어간다.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 보면 내 손가락 지문 찍혀 있어. 확실히 이런 쿠션 글리터들이 눈두덩이 올랐을 때 따다다다닥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갖고 와서 여기 언더에 조금만 사용을 해볼게요. 약간 디테일 느낌으로 이렇게 언더도 무드를 맞춰주는 거죠. 여기 깔끔하게 약간 아이라인 이렇게 싹 하나 그려도 예쁘겠다 얘는. 뭔가 진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서 아이라인 선 하나 따서 딱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팔레트야말로 약간 웜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진짜 너무 예뻐. 딱 피치 팔레트를 빛내줄 컬러죠 이 아이가. 이런 느낌. 여러분 이 발림상 보셨어요? 컬러감 봐야 된다니까? 너무 예쁘지? 화가 나. 너무 예쁜 화가 나. 이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콕콕콕콕 찍을게요. 돌출됐어. 어머. 어떻게 하이라이팅 장난 아니잖아 진짜. 이 바세린광 어쩔 거야. 어머 너무 예쁘죠? 이 글리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바세린광 미쳤죠? 이렇게 떠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쉐딩 컬러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코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쉐딩 컬러로 사용해보죠. 아니 지금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피어싱 아니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 것. 얘는 정확한 윤곽 잡을 때 좋겠다. 없었던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해볼게요.
얘 진짜 진하네. 근데 제가 약간 요런데 쉐입을 잡고 싶을 때는 이런 컬러에서 사용해도 이쁘네. 여기다가도 이 쉐이딩 컬러 잘 조절만 하면은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처럼 윤곽 또렷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활용하면 쉽게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블러셔 또도도도독 해서 볼에 올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약간 피치는 상큼한 매력이 있잖아요. 인간 피치 등급. 근데 저 이거 피치는 한번 겟레디 인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랑 너무 찰떡이야. 제가 다음에 피치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이 블러셔도 이쁘게 잘 올라간다. 색감 발색이 좀 잘 올라가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뚜두두두둑 이렇게 쳐도 잘 올라가네요. 약간 근데 솔직히 지금 메이크업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왜 나만 자꾸 인간 루돌프 같아요? 약간 복숭아 훔쳐먹은 루돌프 느낌? 뭔지 알죠? 그런 루돌프 느낌 나가지고 살짝 속상하긴 하네요. 뷰러를 뭔가 찝으면 인간 복숭아가 되기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아이라인 이번에 신상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왔는데 인텐스 블랙이랑 무디 브라운 두 가지 컬러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에스쁘아 신상이에요. 제가 무디 브라운 한 번만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해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빼주는 거지. 이게 약간 또렷해서 어머 너무 한껏 올라간 거 아니야? 어머 근데 진짜 빠르게 흡수된다. 예정에 없던 수정이 되겠죠? 나 약간 졸려서 미친 것 같은데 살짝 어떡해요? 살짝 이렇게 일자로 해주고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좀 보여드리려고. 모를 우리 한 가지 컬러 안 썼잖아. 이 컬러 있죠? 아까 사용했던 여기다가 살짝만 묻힐게요. 얘를 아이브로우로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 아이라인을 풀을 때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살짝 아이라인 풀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분위기도 살짝 챙기면서 아이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너는 근데 왜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거야? 아이라인 그리니까 살짝 투명스러워 보여. 기분 나쁘게.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라인을 나중에 정복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어요. 올해는 아이라인 도전할 거거든요. 아 근데 봐봐요 여러분. 진짜 아이메이크업 보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속쌍꺼풀이에요. 쌍꺼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이거 봐. 눈 딱 뜨잖아. 속쌍인데 무쌍 같아. 뭔 말인지 알아? 뭔가 여기 끝이랑 여기랑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건 속쌍도 아니고 무쌍도 아니고 뭐야.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극복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많은 유튜버분들 영상도 찾아보고 막 아이라인 그리는 거 다 배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없어. 내가 특이 케이스인 거지. 짜증나. 일단 반대쪽까지 마무리는 좀 해볼게요. 아이라인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 아이라이너까지 활용한 피치라이크 1호예요. 아 맞다 여러분. 신상 립스틱 컬러도 나왔어요. 레드 미치 옐로우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발색하면 이야 약간 낙서한 것 같은데.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레드 컬러인데 진짜 가볍게 발려요. 뭔가 이름이 레드 미치니까 들어간 것처럼 착시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냥 보면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쁘네요. 입술에 조금 발라볼게요. 얘 진짜 이쁘다. 뭔가 질감이 엄청 뻑뻑한 질감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딱 바르면 뭔가 이게 막 크리미하게 오프드오스서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뻑뻑한데 왜 크림처럼 발려하는 이상한 느낌으로 발리고 이게 쫀쫀하게 밀착력 있게 이게 쫀쫀 아니고 쫀득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신기해. 근데 끈적임은 1도 없어. 그리고 여기 에스쁘아 각인이 써있거든요? 이런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면 다음 2호로 넘어가 볼게요. 2호 로지 피드. 전체적으로 로지 빛깔이 들어가서 제가 작년 여름에 사용을 했던 기억하시죠? 그 팔레트에 있는 블러셔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인기 컬러 들어가 있고요. 약간 로지빛에 핑크, 로지핑크가 특히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말린 장미 느낌인데 좀 채도가 있는 느낌으로 예쁘게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아까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근데 얘는 베이스 컬러부터 좀 다르기는 하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이 컬러로 깔아줄게요. 진짜 신기하다. 베이스도 팔레트마다 고유 컬러가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이번에 로지 팔레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화이트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눈두덩이가 뭔가 쉐딩을 해놔서 그런지 딱 여기만 이렇게 밝혀지잖아. 이렇게 해주고 다음은 이 컬러. 아까 피치 사용했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피치빛.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팔레트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컬러들 자체가 훨씬 더 다루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컬러가 달라지니까 같은 립을 사용을 해도 느껴지는 무드가 좀 다르다. 좀 차분해졌어. 뭔가 메이크업에 따라 나도 차분해지는 거야. 다음은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예쁘다. 근데 이 팔레트 구성이 여러 가지의 텍스처가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사실 컬러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화장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성은 아니에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는 아쉽다 하는 느낌? 하지만 이제 데일리로 쓰기에는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편하긴 하겠죠?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세린 광이 굉장히 강한 아이네.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컬러 있죠? 얘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머, 거울 없는데 지금 뭐 보는 거야?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힘들거든요.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 볼게요. 뭔가 쌍꺼풀 라인에 진하게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쿠션 이거 글리터로 하는 거죠. 얘는 뭔가 딱 이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전 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있는 블러셔 컬러 있거든요. 이 블러셔 컬러를 여기 조금만 이렇게 써볼게요. 블러셔 컬러가 뭔가 뮤트 톤이라서 전체적으로 딱 이 분위기를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쁘다. 로지가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겠다. 차분한데 차분하지 않은 약간 썸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쉐딩 컬러로 근데 이 쉐딩이 발색이 굉장히 진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 조절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윤곽을 딱딱딱딱딱 잡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컬러긴 한데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딱 했을 때 아까 게 훨씬 더 이쁘죠? 얘는 좀 붉은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게 눈두덩이가 약간 전 속상이잖아요. 그래서 부어 보이는 게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얘 컨트롤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예쁘기는 해요. 색 구성이 굉장히 잘 되긴 했는데 이게 또 붉은빛이 들어갔는데 글리터로 반짝이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기는 해. 여기 있는 블러셔. 근데 이거 로지빛이기도 한데 살짝 바이올렛 느낌도 조금 있다? 바이올렛 컬러가 안 들어갔는데 살짝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여름 쿨톤이잖아요. 여름 쿨톤 분들이 쓰기 좋은 로지빛? 블러셔까지 하니까 좀 더 느낌이 맞아지긴 했다. 이렇게 해서 로지핏은 완성! 후! 로지피드. 3호 누드 무드. 전체적으로 누드 빛깔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또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골드펄 낭낭하게 들어가 계시고요. 이건 약간 고구마 느낌도 나는데 한 발랐을 때 어떤 느낌 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말투인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바탕 깔아주실게요. 바탕을 이렇게 깔아요. 오, 얘 약간 그런 느낌이네. 황토 빛깔에다가 누드 빛깔 섞은 느낌. 약간 차분해지는 컬러 있잖아. 뭔가 베이스 컬러로 쓰기 세 가지 팔레트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무난하고 제 눈 컬러랑 뭔가 맞는 느낌? 아까까진 좀 돌출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얘를 씀으로써 살짝 들어가. 야, 너 넣어. 이런 느낌이야. 약간 옐로우 베이지 느낌이 있어서 약간 동양인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컬러.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할게요. 얘도 예쁠 것 같아. 저는 뭔가 누드 팔레트라 그래가지고 채도가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채도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긴 하죠. 얘는 약간 영역을 좀 넓게 잡아보자. 그 다음에 요게 말했던 아까 그 골드펄 느낌 있죠. 얘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홀리데이 느낌. 아까 앞에 거는 좀 데일리 느낌으로 했잖아요. 물론 얘도 데일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팔레트지만 좀 뭔가 화려해지고 싶어졌어. 반대쪽도 세상 화려하게. 근데 진짜 쿠션 글리터가 신의 한 수다. 이게 촉촉하게 광이 보이는데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요. 너무 예뻐. 그리고 컬러 자체도 좀 다양한 무드를 낼 수 있는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너무 예쁘다. 얘가 보이는 거는 엄청 진해 보이는데 막상 바르니까 여러분 여기다 발라볼게요. 그냥 누드 빛깔이다. 그쵸? 오! 신기해. 그냥 누드 빛깔의 컬러야. 이런 식으로. 색상 발색이 아까 그 글리터보다 훨씬 더 얘가 밝네요. 연하고. 화려한 느낌 뿜뿜한다. 그리고 딱 하이라이팅 시켜주기 좋은 컬러. 오, 너무 예쁘죠? 난리 난다. 너무 예쁘다 얘. 근데 저는 좀 더 진한 느낌이 났으면 해가지고 이 진한 컬러 있죠? 얘를 쌍꺼풀 라인에 조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를 좀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깊이감이 좀 더 생기죠? 그 언더도.
펄이 없는 컬러인데 글리터랑 같이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펄이 아래까지 내려왔네. 이런 자연스러운 펄영합 좋아. 이 순서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쁘죠?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 아까 블랙 컬러도 있었거든요. 이 블랙을 활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얘가 굉장히 얇아서 점막 채우고 막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블랙이 굉장히 진하니까 브라운으로 할걸. 살짝 후회는 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좀 쉬지 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이라인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옛날에 일지. 아니, 나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빼서 그런가? 실패. 샹! 이거 팔레트 3개 하는 거 진짜 힘드네. 다음부터는 나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상이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에 지금 욕심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브라운으로 끝에만 살짝 해볼게요. 끝에만. 딱 요 정도만. 딱 튀어주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사용했던 이 고동색을 갖고 와서 이 아이라인 한 곳에다가 살짝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언더도 한 번 더. 그러면 확실히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이 되죠. 끝에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양쪽 눈이 짝눈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눈꼬리가 처졌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블러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좀 강하게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에 아이라인 그렸는데 살짝 답답해 보여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도 전체적으로 누드빛이라서 굉장히 예쁘죠, 메이크업.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좀 아쉬우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좀 센 메이크업을 느낌을 했으니까 세다기보다는 좀 고혹적인? 얘는 뷰러를 바짝 찝어볼게요. 여기서 마스카라를 하면 완전 다른 느낌이 될 거거든요. 마스카라 까지 해주면은 확실히 또렷한 느낌으로 나죠, 여러분?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스쁘아 신상 팔레트 3종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팔레트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큼한 느낌을 낼 때는 피치빛이 마음에 들었고, 지금 이런 약간 또 겨울철에는 이런 골덴으로 된 셔츠를 또 입어줘야지 따뜻한 느낌 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누드 팔레트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지 팔레트도 이뻤지만 저는 눈두덩이가 돌출된 사람으로서 살짝은 아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컬러들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로지빛을 좋아해서 하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고 꼼꼼한 리뷰로 만나요. 안녕. 신성 좋아요 좋아. And I wish that I could do it.